chairs are weak. The chairs are weak. 누가 다를 비동사를 넣어서 만들었네요. 왜 그러냐면 weak의 뜻이 약하다, 약하니야. 어? 약하니야, weak의 뜻이? Yes, 약한이란 어떤 시죠? 그래야 비동사 넣어야지 어떻다가 되고요. The chairs 한번 길어봤자. The chairs among the other is 그래요? 아, 그래요? 한번 길어봤자 day라고 이게? 응? 이게 day야? The chairs 한 개야, 여러 개야? 여기요. 그러면 그것이야, 그것들이야. 그 뭔데? 그래, 데이지 당연히. 그래. 근데 왜 자신이 없어? 어? 선생님이 낚으니까 어 이건가 저건가 막 고민하네. 고민할 게 있어 이게? 더 체어즈가 어떻게 이시야? 당연히 데이지. 고민할 것도 없다. 어? 그것들은 약하다였으면 they are weak. 그 의자들이 약하다 하라 그랬으니까 they 빼버리고 the chairs are weak. 그럼 그 의자들이 약한가요? Are the chairs weak? Are the chairs weak? 오케이.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더 chairs 절대로 안 써. 귀찮아서. 그래서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더 chairs가 다 없고 대신 day가 나오지.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치타는 빠르게 달리나요? 할 차례. 치타가 달린다. 누가 다를 만들면 되니까 치타가 달린다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치타가 치타. Runs fast. Okay, 그냥 누가 다만 하면 돼. 치타가 달린다. Cheetah runs. 여기에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떠져요. 오케이, 왜 그래? 왜냐하면 치타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것이니까. 한번 길어봤자 이건 이시니까 it runs하고 똑같은 규칙. 그래서 치타가 달린다. Cheetah runs. 치타가 달리니? Does a cheetah runs? Does a cheetah run? 오케이. 여기에 does가 나왔단 얘기는 여기 s 뒤에 숨어 runs 뒤에 does가 숨어 있는데 s만 길어가지고 삐져나온 거라고. 그럼 does가 여기 나오면 이제 does a cheetah run 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와 누가 니를 만들고 있어. 치타가 달린다. a cheetah runs. 치타가 달리니 does a cheetah run. 문장 완성. 치타가 빠르게 달리나요? Does a cheetah run fast? 그러니까 어 치타 귀찮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당연히 뭐 바꿔 뭐로 바꿔서 대답해. It. 그래서 Yes, it runs fast. Yes, it runs fast. 다음 문장. 그는 그거 어떻게 치나요?인데 그가 친다부터 만들겠지. 누가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가 친다. He hits. 그쵸. He hit. 그래서 누가 다 비동사 쓸 필요가 없어. 이거 하다야. 그러면 둔지 더든지만 고민하면 되는데 더든지 당연히. 그래서 그가 친다. 그가 친다. He hit. He hit. 그가 치니? Does he hit? Does he hit? 그러면 문장 완성하기.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How does he hit? 끝났어? How does he hit?만 하면 돼. How 지금 뭐가 빠졌는지 모르겠어. How does he hit the ball? 오케이. 안 보이냐 이게? 어? 그는 그거 어떻게 칩니까? How does he hit the ball? How does he hit the ball? How
Does he hit the ball?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안 만기나봤자 할 거는 뭐야? 없어? 그럼 뭐가 있는데? 히스를 안 만기려봤자, 너는 하다시를 안 만기려봤자 하는 거본적 있냐? 다 이름씨를 안 만기려봤자 하더라. 뭐 대신 뭔지를 얘기해줘야지. 더볼이 안, 뭐 대답하는 사람이 그래. 더볼 귀찮아서 이수로 바꿔 대답하겠지. He hits with a bat. 오케이, 너무 헤지테이션이 많아. 헤지테이션 없이. He hits with a bat.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He hits with a bat. 틀렸는데요. With a bat. 뭐 이상한, with a bat. He hits it with a bat. 오케이, 그래서 이십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 왔고, The ball. 더볼 대신 왔고, with a bat은 방망이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with a bat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How does he hit the ball? Okay, 여기 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고 how 됐고 how does he hit the ball 했더니 대답할 때 he hits it how에 대한 대답 with a bat 방망이를 가지고. Okay, 그다음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할 차례인데 너는 잡는다부터 만들겠죠. 너는 잡는다. You are catch. 누가 다 알려주죠. 맞죠? 그럼 너는 잡니? 너는 잡니? Are you catch잖아. 너는 잡는다. You are catch. 너는 잡니? Are you catch? R가 있으면 이렇게 앞에 보내면 되죠. 뭐가 내야 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지. 어? 네 너는 잡는다가 you are catch면 catch가 하다시가 아니란 얘기잖아. 어? 잡는이야 이게? catch가? catch 뜻이 뭐야? 어? 그럼 도대체 얘는 왜 있냐고. 어? 얘 도대체 왜 있냐고. 어? 이거 또 설명해야 돼? 어? 또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아니 네가 놓고 나 오늘 기분이 you are 하고 싶은 기분이야. 그럼 you are go, you are like, you are it 이러냐? 어? 그게 아니라고 선생님 지금 두 달 동안 계속 가르치고 있어. 어? 응? 그래 안 그래? 선생님 똑같은 얘기 안 하냐? 두 달째? 어? 그래 안 그래? 오케이 너는 잡는다. 누가 다를 하면 된다고? 누가 다? 어? 여기 하다시가 아니면 하다시 만들어주라고 MRE 넣어서 너는 잡는다. 넌 잡니? 이거 하고 있어. 어? 그러면 완성시키면 되겠네. 너는 그 공 어떻게 잡니? How do you catch the ball? You catch, do you catch? 이거 하고 있다. You catch, do you catch? 음? 그럼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뭐야?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게 더 볼 안만 길어봤자 뭐?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 더볼 안 하고 이 대신 들어와 있다고. 나는 그것을 한 손으로 잡았다. I catch it with one hand. I catch it with one hand. I catch it with one hand. 이는 뭐 대신 왔고? It's the ball. The ball 대신 왔고. With one hand는 한 손으로 라는 말이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이지. 그래서 with one hand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How does he hit
나는 잡는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너는 잡니라고 물었겠지. How do you catch the ball? I catch the ball with one hand. 자, 너의 언니는 어디로 점프하는 중이니? 만들 차례고.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 누가다부터 만들라고 하죠.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 Your is sister jumping입니까? 또 이러고 있다, 또 이러고 있어.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인데 이 사이에 is가 왜 들어가냐고. 내가 누가 다를 만든다 그랬어? 누가 다? 아, 제발 좀 비동사 이상한데 놓지 말라고. Your is sister jumping이 어딨어 도대체? 어? 너의 여자 형제가 점프하는 중이다. She is jumping 하듯이 your sister is jumping 이즈 점핑을 만들어 줘야지 하다를 만들 거 아니에요. 어? 내가 도원이한테 이 얘기를 몇 번쯤 하는 거 같아? 어? 아, 몇 번을 하는 거 같냐고. 내가 12번째 하고 있거든 이 얘기. 어? 코로나 기간 동안만 쳐서. 어?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 Your sister is jumping.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니? Is your sister jumping? 오케이, 완성시키기. 너의 누나는, 언니는 어디로 점프하는 중이니?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야? 없어? 아니요. 그게 뭐를 뭐로 바꿔 쓸수 있어? Your sister를 뭐?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she jumping? 했으니까 대답도 she가 나오겠죠?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선수들은 어디로 그 공을 찹니까? 그럼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그 선수들이 찬다부터 만들겠죠? 그 선수들이 찬다. The players. 더, 아이고, 미안. 더, players. Double. 오케이, 그 선수들이 찬다만 하면 된다고. 누가 다만 만들라고. 누가 다. 그 선수들이 찬다. 얘가 차다라는 하다시니까 여기 비동사 얼씬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속에 둔지 더든지 킥 해야 될지 킥스 해야 될지 따져봐야 될 차례네. 오케이, 킥이야 킥스야. 왜? 그 킥이 있지 하다시피 응? 응? 그렇지. 테이킥의 규칙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다 만들었으니 누가 니만 하면 돼. 됐습니까? 누가 다한번 더. 그 선수들이 찬다. 그 선수들이 차니? Do 그렇지, do the players kick? 이제 완성시키자. 선수들이 그 공을 어디로 찹니까? Where do the players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걸 네가 혼자 공부할 때 써먹으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두 개지. 뭐랑 뭐. 뭐를 뭐로 바꿔 쓸수 있고, 뭐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요거라고 하면 몰라, 선생님은. Okay, the players를 뭐로 바꿔 쓸수 있고. They.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the players를 안 하고 they를 할 거야, 대신. 그 다음에 the ball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the ball이란 얘기 안할 거야. 대신 it을 the ball이 들어갈 자리에 it이 들어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데이가 킥한다. 그 다음에 어디로 to the other girl. 도대체 얘는 어디 가버렸어? 뭐 그래서 뭐 to the other girl. They kick it to the other girl.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They는 뭐 대시 왔고, the players 대시 왔고, it은 뭐 대시 왔고, the ball 대시 왔고, to the other goal이 상대편 골로라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to the other goal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0번까지 했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를 문장 외울 때 써. 이 표시했는 대로 외워. 표시했는데 누가다 무엇을 어디로. 이걸 통째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